최근에 또 특히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면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진짜로 뭐 이렇게 날개 없이 막 추락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신용 잔고 현황이라든가 반대 매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신용거래 융자 이제 금투협의 자료를 보면은 지금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말보다 30% 이상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빚을 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 18일 만에서 25조 6천억이 나와서 이게 또 사상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가 이제 투자자가 40% 정도의 돈을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 외에 미수거래라는 것도 별개로 있는데, 이제 미수거래도 지난 19일 기준으로 이제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제 이달 들어서 1천억 원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와 좀 비슷하긴 한데, 3거래일간 단기 이용자인데,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3거래일 안에 내가 이걸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다행히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반등해서 다행인데, 네. 만약에 다시 한번 출렁거린다고 하면 그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FM 가이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이들 종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신용거래 융자가 그 잔고가 높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광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용 잔고율이 1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S넷, 대성홀딩스, 뭐 시스윅 등이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투자하고 좀 많이 이제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빅텍,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곳들도 상위 20곳에 안에 지금 이름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투, 영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안 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안 하는 게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이광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